45문장 챗GPT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문을 현재 분사로 해달라고 했더니 현재 분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으로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예에 대해서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3, 2, 1. 45문장에는 6가지 챕터가 있는데, 일단은, 명사 관련 챕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관련 챕터, 그리고 부사 관련 챕터. 이렇게. 그런데 이 동사하고 ing는 명사 관련 챕터에 두 가지. 동사 관련 챕터에 continuous가 present, past, future, 그 다음에 완료, perfect, continuous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뭐 6가지가 나오네. 시제 부분에서 나온다. tense 동사에서 그다음에 부사는 한 가지. 명사 부분에서는 자, 명사 자리에 온다. 명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비오가 ving가 명사 자리. 이걸 뭐 보통 동명사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온다.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한다. describing 한다. describing 수식. ving. 그 다음에 부사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뭐 하면서 부대상황 보통 얘기하는데 내용을 보충한다. 수식? 보충이라고 해야 돼. 부사 보니까 보충. 이렇게 해서 동사하고 ing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singing in the shower is my favorite way to start the day. 여기는 명사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singing in the shower는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게 my favorite way to start the day. 하루 시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다. 명사 자리에 왔고 그 다음에 the dog barked loudly alarming the neighbors. 뭐뭐 하면서 얘는 지금 adverb 부사 설명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말로는 걔가 크게 지었다. 뭐뭐 하면서 이웃에게 경고를 알리면서 여기에 adverbial phrase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부사구입니다. prepositional phrase처럼 learning in the dark
is a great way to exercise. 비슷한 패턴이네요. 명사 대신 할수 있는 거는 대명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접속사, 그다음 의문사절까지 명사 자리에 대신 올수 있습니다. Cooking dinner while listening to music is a relaxing activity for me. Cooking dinner 역시 명사 대신. Listening to music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 의미로 adverbial인데 adverbial의 부사절이 있습니다. 부사절과 분사의 준하는 while은 While I a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The child giggled, enjoying the tickling sensations 간지럼을 즐기면서 웃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 adverbial phrase 일종의 분사 구문 뭐 이런 형태입니다 adverbial phrase 1번 Driving in heavy traffic can be frustrating 주어로 왔어요, 얘가. 명사 자리에 온 겁니다. 주어로 왔다는 건. 명사 자리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It's very simple. 아주 간단한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명사 자리에다가 ing를 넣는 거는 문장을 만드는데, 센텐스를 만드는데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해도도 좀 빠릅니다. The rain falling outside created a calming sound. 자, 여기서는 밖에서 내리는 비 이렇게 수식합니다. 이때는 분사 구문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Describing 하는 거. Describing 수식. 설명해 줘. 비는 무슨 비? The rain is falling outside. Rain was falling outside. The rain created a calming sound.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이 combination. The rain이라는 주어로 combinated. 합치된 겁니다. Created a calming sound. 그러니까 지금 명사 자리에 넣는 거 하나,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하나 해가지고 두 가지가 쓰이는데 위에는 동명사. 얘는 현재 분사인데 수식 이렇게 되는 거야. 분사인데 수식이지만 사실은 얘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continuous에 가깝습니다. 진행형에 가깝습니다. 문장 구조상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 동사 ing를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Reading a book in a quiet room. 명사 대신 주어로 왔죠.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는 거 is a peaceful way to spend an afternoon. 오후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운 방법이야. The artist. 아티스트 페인티드 더씬 와일 오브 루킹 더 오션 자 여기도 지금 와일 오브 루킹 더 오션 뭐뭐 하면 동안에 이란 뜻이에요 뭐뭐하는 동안에 없는 동안에 근데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그 화가가 그 장면을 그렸다 The ocean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 artist는 흰지 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The artist를 he로 받았다 그러면 he was가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행형 개념이네요. Overlooking 하면서 이렇게 돼요. 10. The runner sprinted toward the finish line determined to win. 자, 요거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being이 being을 뺀 구조예요. being이 생략된 구조. 일명 과거 분사구 이렇게 되는 거고 수동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자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렸다, 내달렸다. 요거는 또 분사 구문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ing 형태의 표현하고 과거 분사의 형태의 표현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고 역시나 명사 수식할 때도 요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패턴에서도 요게 수동태로 오는 구조인데 수동태 자체를 동사 패턴으로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예요. 어디에서? 45문장에서. 45문장은 그냥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45개의 예시를 잘 이해한다 그러면 각 예시별로 내가 문장을 100개를 10개만 만든다 하더라도 450개의 문장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450개의 문장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10개를 더 추가하면 4,500개의 문장. 4,500 맞네. 자, 그러면은 200페이지는 책한 권입니다. 몇 개의 문장이 들어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50개의 문장이 들어있다. 아니. 20개의 문장이 들어있다. 그러면 4,000개의 문장이 있는 겁니다. 책한 권에. 그러면은 내가 4,500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책을 한권쓸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심플한 원리예요, 사실은. 45문장이 450문장이 되고 450문장이 4,500문장이 될 정도로 내가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스피킹, 익스프레션 하는 데 있어서 쓰기 그다음에 말하기.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스토리를 4천 문장을 썼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I wrote a book. 내가 책을 한권쓴 겁니다. 영어는 책한권쓸 정도면 영어는 어느 정도 하겠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말이라는 거는 이게 alive,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랭귀지 부분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말을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영어 잘, 100% 잘해. 이건 아닙니다. 단지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이렇게 계속 해보겠습니다. 1번. The dancer moved gracefully across the stage, captivating audience. 자, 관중을 유혹시킨, 매혹하면서 관중을 끌어들이면서 누가? They were captivating.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moved gracefully across the stage. 무대에 우아하게 움직였다.
Bird chirping outside my window woke me up early. 자, chirping outside my window가 the bird를 수식하네요. 수식의 개념입니다. 내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가 일찍 나를 깨웠다. The wind blowing through the trees. 역시 blowing through the tree가 wind를 수식합니다. Created a beautiful melody.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줬다. The actor rehearsed his lines while waiting for his cue. 자, rehearsed his line. 그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동안, 대사를 연습하고 있었다. The construction worker hammered the nail, building the frame of the house. 뭐뭐하면서 이렇게 되죠. 뭐뭐하면서 집의 골격을 지으면서 그 건축 노동자는 건축이라는 사람이 못을 박았다. Hammer the nail, 못 박다 이렇게 되겠네요. A child splashed deftly in the pool, enjoying the cool water. 시원한 그 물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풀에 풍덩 빠졌다. 이렇게 되네요. The photographer captured the moment, taking a picture of the sunset. 저녁 노을의 사진을 찍으면서 take a picture 하면 사진을 찍다니까. 그 순간을 잡아냈다. 누가? 사진사가. The teacher spoke confidently, presenting the lesson to the class. 그 수업에, the lesson, 교과 과정을 present, the class 수업을 진행하면서 확신에 차서 말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The athlete warmed up, stretching before the game. 게임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웜업 준비 운동을 했다. The writer typed furiously, racing to finish the final chapter of the book. 맹렬하게 타이핑했다 이러네요. 뭐뭐하면서 racing to finish. 책의 마지막 장의 끝을 내달리면서 하면서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우리말로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는 동사 ing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한국어는 자, 보면 한국어로 얘는 ing는 일단은 명사 관련해서는 명사를 만약에 대처한다 그러면 뭐뭐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는 명사를 대처할 때, 명사를 수식할 때는 요겁니다. 은 는, 본, 먹는, 주는,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동사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 뭐뭐하고 있는 또는 이거 어떻게 줄이지? 사라져버렸네요. 계속합니다. 중 이렇게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일 때는 서 뭐뭐 하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긴 문장에서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뭐 하고 있는 중 진행형 빼놓고 명사 대체, 명사 수식, 부사 구, 분사 구문 요거는 문장이 사실 심플한 부분에서 주어 동사 형태의 간단한 문장에서 실제로 보면은 또 뒤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적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간단한 심플 센텐스가 있는데 얘를 상당히 길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어를 대체했다 그러면 얘 구문이 여러 개의 단어가 벌써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주어를 수식하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플러스를 하고 있다 여러 개가. 뭐 어차피 진행형은 뭐 동사니까 이건 심플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추가적으로 뭐뭐 하면서라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문장을 더 넣는다. 이것도 역시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빌딩에 있어서 동사하고 ing는 동사 플러스 ing는 문장을 갖다가 상당히 어떻게 만든다? 길게 만든다. 그러니까 빌딩 센텐스 하는 부분에서 내가 심플 센텐스를 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아주 큰 문장, 긴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아까 원만한 것이라고 그랬죠? 'Singing in the shower is my favorite way to start the day, my day. 이런 표현이에요. 원만한 것이 이렇게. 개가 짖어서 크게 짖어서 이웃들을 경계시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거꾸로 해석해놨네요. 이웃들을 경계시키면서 크게 짖었다 이렇게 문장에 영어에서는 그 표현이 돼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냥 크게 짖어서 이웃들을 경계시켰다. 예를 들어서 The dog alarmed the neighbors. Barking loudly 이런 문장도 쓸수 있는 거고 뭐 본문에는 The dog barked loudly, alarming neighbor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요거는 이제 한국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이게 뭐다? 개가 이웃들을 경계시켰다는 문장에 크게 짖어서라는 일종의 부사구입니다. Adverbial phrase. 공원에 뛰는 것은 the running at the park is good way to get exercise. 그런 표현이네요. 그것 역시 주어 자리에 온 거예요. 뭐가? 동명사구가. 음악을 들으면서 저녁 식사 요리하는 것이 나에게 편안한 활동이다. 자. 누가 들으냐면은 내가 듣는 거니까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것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주어로 나왔으니까 cooking dinner is comfortable way while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아이가 웃으면서 간질거리는 느낌을 즐겼다. 이것도 조금 해석이 얘가 해석을 챗GPT가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했네요. 예를 여기서는 간질거리는 느낌을 즐기면서 웃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The child giggled, enjoying tickling. feeling 뭐 이런 표현이었을 것 같은데 교통체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다. 자 운전하는 것 driving in traffic is 짜증나는 일.
boardwalk 좀 표현이 밖에서 내리는 비는 차분한 소리를 만든다. 밖에서 내리는 비. 자, 여기선 수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the rain falling outside makes sound. comparable sound. 이런 식의 문장이겠네. 다음에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는 것, 이것도 주어예요. 뭐뭐하는 것, 오를 평화롭게 보는 방법. 아, 예수만 바다를 내다보며 뭐뭐하면서 분사구문. 아, 그 장면을 그렸다. 경주를 이기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선수가 있었다. 목적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선수가 있었다.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The athletes ran, winning. 또 표현이 패션이네. 무용수들은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움직여 관객을 매료시켰다. 매료시키면서 우아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해석을 좀 이상하게 했네요. 창밖에 지저귀는 새소리. 자, 여기서 나를 깨웠다. 또 버드. Woke me up, the bird chirping outside the window. 이렇게 되네요. 수식.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the wind blowing between the trees, in the trees, made a beautiful melody. 배우는 대기 하면서 대사를 연습했다. The actor rehearsed the lines, waiting for his cue. 건설 노동자의 집 프레임을 만들면서 옷을 박았다. The building worker, made a nail, building the frame of a house. 아이는 수영장에서 즐겁게 물장난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물장난을 하며 사진작가는 일몰을 찍으며 그 순간을 기록했다. 선생님은 자신감 있게 수업을 전달했다. 아, 자신감 있게 수업을 전달했다. Presenting the lesson to the class. 자신감 있게 선생님은 the teacher Confidently, he taught confidently, presenting the lesson to the class. The athlete, exercise, stretching. Before the game, race. 뭐뭐 하면서였는데. The writer typed furiously. Yeah.
yearning to the end of chapter. Finish. ChatGPT의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자, 베트남어를 한번 읽는 정도로 끝내야 되겠네요. 해석이 될지 안 될지 일단 한번 시도. 베트남어가 문장이 길어지면서 만만치가 않을 텐데. 유추를 좀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핫종 퐁땀 락칸 유 퐁땀 샤워하는 거네. 락칸 유 띠꼬아 또이 데밭 따오 문아이. 좋아한다. 나의 데밭 따오 문아이. 하루를 시작하는 페이브리트 방법이다. 꼰조 개한 마리가 수어투 짖었다. 크게 짖었다. 람킨 하이 항송 이웃을 경계하면서. 자이 종 콤비엔 라 까톳 뎁탑 테독 이렇게 돼 있는데. 자이 종 콤비엔 라새한 마리가 노래한다. 아름답게 패션입니다. 나우보 도이죠 정기네. 나우보 도이 정기네. 냐크. 자, 음악을 듣는 것은 음악을 듣는 중에 나우보 도이 라모호도 튜장 도이보 도이 는뭐 나의 어떤 거다. 음악을 듣는 게 어렵네요. 뉴아체 교아토 도에트 틱트 보이 깜지약 비긴 뭐뭐를 좋아하면서 뉴아체 구아이 도이 도잇 틱투 보이 캄 지약 감각 위키 틱 캐시아이네. 라이세 정동 탁낸 고테 가이톡젠. 요렇게 하는 것이 예, 톡지엔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라이세 정도 딱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네요. 단어를 알면 문장 구조도 파악이 될 텐데. 뭐로 이벤 오이 다오라 엠 딴데 추 패스. 독산 종모퐁 엔틴라. 독산 책을 읽는 것 오봉 엔틴라. 책을 읽는 것이 깍빈틴 대단 모추. 호아 시 백안 종기 닌라벤. 와시 베간 총기 닐라벤. 벤동 비엔 자이 녹록 베딕 코에땀 첸땀. 어렵네. 뉴욕노이 모드 이 초엔 모 웬 트웬 트웬산 가오 듀 허스 추 이고아 간지야 꼼친 헛
Ben noi qua solamtoi tinsom. Dio toi qua kai tau la mu chai tui tep. Dio toi qua namu sairo punun barami 시원하게 만들었다. 나를 깨웠다. 디엔 비엔 탑킥 냔 만깍 또한 로이토이 종기 도이틴 휴 공냔 사이 둔동 딘사이 공냐 공냔 건축 노동자가 사이 둔동 못을 박았다. 딘사이 공략 집의 구조물을 만들면서 지으면서 단어만 좀 알면 유추가 좀 가능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서 단어도 공부하고 유아체 폰룩 비베 정호보이 단홍 감자 맛매 유아체 폰 녹. 니엣 안지아 첩관칵첩벅안 쿠아 홍론 자오 비엔 노이 튜틴 준베이 바이 혹 졸업 벤동 벤탑 르엔 고이동 케오당 고테 쪽탄다오 냐 반닷 메이보이 똑또난 고강 온땅중 고의 금과 군삭 나반 작가가 땅 메이 보이 토이 도냥 아주 타이핑을 쳤다 글을 썼다 고간 허단 마지막 장을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바하사 인도네시아 역시 읽는 정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뜻을 알수 있을 정도는 아니니까 빠르게 읽기 어렵네. 바니아니 디 까마르만 디 아달라칼라 페이보리트 사야 뚝 메들하리 요건 알겠네 베날리 디 까마만 디 아달라칼라 그 샤워로 시작하는 거 샤워하는 것이 사야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페이버리트 좋은 방법이다. 안진 메콩 깨라 멘뽀 데타카 깨따꾸따 벨라리 디 타만 아달라칼라 양 바이크 우떡 벨로랑가 메메삭 마칸 말람 삼빌 메딩가칸 무식 아달라 깨지 않탄 양 메난간 바기사야 아기사야 자주 나오는 페이네요. 아낙데다라 테방학 바학 매닉 맛
파리 센사시 양 딜랑상 메젬 디디 잘란 양 바타 피사 메아 바칸 게말라한. 이게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익숙해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뜻도 모르지만 듣거나 읽거나 하면서 좀 언어에 익숙해지기. 이 부분이 상당히 learning a language, 하나의 그 언어를 공부하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Ujantru diluadan mesipat takan suara yang menenangkan membaku-baku baku di kamar yang tenang adalah kala yang baik untuk bersantai di sore hari. Melukis melukis pemandangan sambil melihat ke laut. Lebelali dengan sepa menuju garis finish berdekat untuk menang. Pala penali berjelak dengan itadi atau penguang menarik beritan penonton.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바룽 베나니 디 루아 제델라 멘부아 사야 바간 레비 바기 사마 바기 인사인데 바기 바기가 뒤에 끝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앙징 베리티우 멜루이 보호 단 메니시 바칸탄 멜로디 양 이다 악도르 베르라티디 데다 베네칸칸 다이로그 사 메누쿠 큐 메누 큐 큐는 그냥 썼네. 다이얼로그 악도 액도는 배우는 자기의 그 연습을 하면서 리허설 하면서 큐를 기다렸다. 기다리면 기다리는 동안에 디띠오 그 연습을 했다. 베카라 콘스토키 메마쿠 랑카 로마 아나가나 바메네어 데낭 잼비라 디 콜람 르낭 마니크마시 세사시 세가 포토그라포 멘감벨 모몽 메모트레타 포토 마타이 테페남. 베트남어는 몰랐는데 이건 알겠네. 포토그라프 때문에 그 포토그래퍼가 순간을 캡처됐다. 맹가멜, 메모트레트, 포토, 사진을 찍다가 메모트레트 포토네요. 메타하리 데베남, 선셋 사진을 찍으면서. 구루 바비카라 데간 프레스카리 디리 미냐진카 더 벨라잘란 우뚝켈라. 아틀리 벨라틴 페마나산단 베렌간 강간 세블룸 벌티딩간 베뉴리 메딩 딩간 세파 벨루사 메셀라칸 밥 델라카달리 뭐라고 했나 마지막 북한야 어렵네.